미국에서 하늘을 날던 여객기 동체에 큰 구멍이 뚫리는 사고가 났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여객기에서 뜯겨나간 비상구 덮개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단서가 될 조종실 음성 기록은 모두 지워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비행 중 동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밤하늘이 그대로 보이는 상황. 여객기에서 뜯겨나간 문제의 비상구 덮개가 미 포틀랜드 주택가에서 발견됐습니다. 미 항공당국은 비상구 덮개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핵심 단서라며 제보해 준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I'm excited to announce that we found the door plug. Thank you, Bob. But we're going to go pick that up and make sure that we begin analyzing it. 하지만 다른 단서가 될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에 아무런 자료가 없단 당혹스러운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The cockpit voice recorder was completely overwritten. There is nothing on the cockpit voice recorder.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는 관제탑 교신과 조종사 간 대화까지 담겨 항공기의 블랙박스라 불리는데 과거 녹음이 지워지고 다른 내용이 겹쳐 써졌다는 겁니다. 사고 여객기는 또 직전 세 번의 운항에서 기압 조절 장치 이상 경고 등이 켜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이 경고등 점등과 사고 사이의 관련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Between the light that illuminated and the expulsion of the door plug, we don't know that there was any correlation. 미 항공당국은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때까지 사고 기종 운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사는 사고 기종을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